안녕하세요, 레이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실 곳은 비엔티안에서 하루 투어 코스로 돌아볼 수 있는 비엔티안의 명소들을 한번 다 돌아볼 겁니다. 보통 라오스 여행을 오면 비엔티안에서 시작해서 비엔티안에서 끝나는데, 유명한 곳이 비엔티안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방비엔, 그리고 루앙프라방 있고, 남쪽으로는 팍셀, 팍송, 올라벤 고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엔티안은 관광 명소로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가고 있는 곳은 코프센트라는 곳입니다. 이 코프센트는 라오스에 좀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데, 실제로 라오스에서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닌데, 엉뚱하게 라오스가 피해를 본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데, 베트남 전쟁 때 베트콩들이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라오스 국경과 베트남, 그러니까 인접한 지역에 무차별로 폭격을 합니다. 지금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때 떨어진 폭탄들이 지금도 라오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혹은 아이들이 이게 공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놀다가 불발탄들이 터져서 인명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오스가 지도를 보면 길게 베트남하고 이 국경이 이어져 있는데, 그 길을 미군이 무차별로 그냥 폭격을 해버려서, 실제로 라오스는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은 국가지만 그 베트콩 때문에, 그리고 미국 때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프센터는 그 전쟁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재단입니다. 하나의.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폭탄 피해로 인해 다리를 잃었거나, 그러니까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가 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의수나 의족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전시된 의수나 의족들은 당시에 폭격으로 인해서 다리나 손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떨어졌던 폭탄들이 불발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불발탄들이 라오스에 남아 있는데, 이게 가끔 터져서 이렇게 다리나 손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꽤 어마어마하죠. 라오스 사람들의 일반 가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프센터는 돌아보는데 한 시간 정도면 돌아볼 수 있는데, 여행자 거리에서 차로 한 10분, 15분 이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코프센터는 라오스에서 벌어지지 않은 전쟁에 대한 피해를 보여주는 박물관이기도 하며, 당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인 이곳 사람들의 아픔을 도와주기 위한 재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프센터에서 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하나,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바로 시무앙 사원입니다. 와 시무앙. 왓시무앙은 라오스 사람들이 새해 첫날 많이들 오는 곳이죠. 이곳에 오면 마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켄에 대한 의미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무앙에서 또 멀지 않은 곳에 라오스 여행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투사이라고 부르는 이 개선문은 비엔티안 최고의 전망대로 라오스 여행의 시작이라는 쭉 뻗은 난상대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개선문이자 이게 전망대인데, 건축 양식은 아래쪽을 보면 서양의 개선문을 많이 닮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많이 닮았는데, 위쪽은 불교의 탑을 쌓아서 조금 혼합된 형태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문이 전망대라서 오후 5시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안쪽에는 여러 가지 잡화나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파투사이 개선문은 라오스 여행 오시면 꼭 한번 오게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불교 국가다 보니까 위쪽에, 그러니까 개선문 위쪽에 양식은 전부 사원을 좀 닮았습니다. 사원의 형태를 닮았고, 아래쪽은
서양 건축 형식을 좀 닮았습니다. 안쪽에는 뭔가 여러 가지 자파류를 팔고 있습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기념품, 라오스 국기, 그리고 라오스 전통 의상을 만드는 원단까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개선문에 올라오려면 오후 4시까지는 이곳 바투사이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보면 라오스 란상대로라고 불리는 이 중심대로가 아주 잘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드론을 띄웠는데 여기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허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개선문 바투사이 옆에 바로 관공서가 있는데 그쪽은 드론을 날리면 안 되고 그쪽으로 비행을 해서도 안 되고 이곳이 원래 비행금지구역인데 저 같은 경우는 현지 업체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드론을 잠깐 띄운 겁니다. 원래 이 바투사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위쪽에 저 탑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는데 뒤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선문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도로는 라오스 왕궁까지 연결이 됩니다. 란상대로라고 해서 라오스에서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라오스 비엔티안의 중심이 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라오스 비엔티안에 오면 꼭 와봐야 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인데 왓 탄루앙입니다. 개선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이곳은 라오스 사람들이 좀 신성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심왕과 마찬가지로 신성시하는 곳이기도 한데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서 여기 지금 왓 탄루앙에는 부처님의 갈비뼈와 머리카락 사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안쪽으로는 일반 관람객이 관람을 할 수 없고 승려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주요 기념 행사가 바로 이 왓탄루앙 앞에서 많이 열립니다. 왓탄루앙 앞에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많이 열리기도 합니다. 황금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오스 화폐에 보면 이 왓탄루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왓탄루앙 옆에는 바로 거대한 마블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출입이 일반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코프센터, 왓심왕, 개선문을 돌아서 왓탄루앙까지 오면 보통 중간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뭐 이러면 보통 왓탄루앙이 오면 해질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을 먹고 마지막 코스로 나이트마켓에 왔습니다. 나이트마켓도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나이트마켓은 보통 귀국하기 전에 여기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비엔티안의 경우는 원래 관광으로 유명했던 곳이 아니라서 하루면 충분히 다 돌아볼 수 있는데 나이트마켓의 경우는 귀국하는 날 보통 많이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 코스를 만약에 이렇게 비엔티안을 돌아본다면 하루의 모든 걸 돌아본다면 커프센터부터 시작해서 왓심왕, 바투사이, 그리고 왓탄루앙 이렇게 나이트마켓까지 하면 거의 하루 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